농심 신라면배 본선 12구 우리나라의 심진서 구단과 일본의 위정치 8단의 바둑입니다. 위정치 8단은 원래 대만 출신의 기사예요. 95년생인데 2005년 그러니까 만 10세 몇 개월 때 대만에서 먼저 입단을 했습니다. 이제 대만 바둑계가 좀 작으니까 일본에 와서는 일본 기원이 아니라 관서 기원이 있잖아요. 관서 기원에서 2009년에 그러니까 만 14세 때 입단을 했습니다. 현재 성적이 굉장히 좋아서요. 지금 타이틀 보유자는 아닌데 그 고레이팅즈 순위로 따지면은 그 이야마 유타, 이치리키 료,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고레이팅즈 34위. 그래서 일본 기사 중에서는 일본의 타이틀 보유자들 세키 고타로라든가 슈자 위안보다 랭킹이 더 높은 34위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지금 현재 일본에서 굉장히 성적이 좋은 기사다. 지금 어쩌면 타이틀을 따는 게 이상한 게 없다. 이런 기사인데. 신진서 구단의 상대로는 조금 그렇습니다. 신진서 구단하고 위정치 8단하고는 공식 대국은 한 번도 둔 적이 없습니다. 그럼 봐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초반 여기까지는 뭐 그런가 보다 하면서 보고 있는데 여기 뒀을 때요. 여기까지. 이거 붙인 수도 조금 손해라고 해요. 조금. 예, 뭐 입구자로 이렇게 받는 게 좋다는데 뭐 여기까지는 다 그렇다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었을 때 여기 입구자 뒀거든요? 아, 그랬더니, 이게 반집 손해라고 나와요. 이런 수가 손해인가? 이런 수가 손해인 게 있나? 싶을 정도인데, 이게 손해라고 나옵니다. 인공지능 얘기는, 이렇게 두는 거 오케이. 상변을 둔다면 이 자리 오케이. 뭐, 이런데 상변 어디 다 오케이. 아니면 제일 좋은 자리는 그냥 한칸 뛰는 것.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수하고 이게 반집 이상 차이가 난다라는 게, 솔직히 공감을 안 가는데, 인공지능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여기다 뒀어야 된다. 그 다음에 백이 오면 이렇게 받고 이렇게 두는 건데 이게 좌변에 이렇게 두어서 이동점을 공격하고 이렇게 두면 이게 한 반집 정도 불리한 거니까 이건 그냥 한 판의 바둑이죠. 초반에 반집 불리한 건 흑이 반집 흑이니까 흑이 반집 불리한 거야 뭐 늘상 있는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그런데 여기다 뒀더니 한집 이상 불리한 거로 나와요. 한 1.1집 불리한 거로 나옵니다. 자, 여기 뒀어요. 그런데 지금 가뜩이나 1.1집 불리하다 그랬잖아요. 여기를 받아야 된대요. 요 자리. 요 자리 놓이면, 요 건너붙이는 자리가 있는데, 여기 반드시 받아서 지켜야 된다는 거죠. 그때, 백이 좌변에 두면, 여기 쳐들어가고, 요런 식으로 돌아. 지금은, 백도 요렇게 받는 게 점수다. 주변 흑돌이 강하니까. 이렇게 두는 건데, 요게 1.1집. 흑이 불리한 거예요. 근데 실전은 어디다 뒀냐? 여기 왔거든요? 이것도 이런 수 많이 본것 같은데, 딱 나를 자 건너붙여서 반격을 그러니까 공격을 해버리니까 승률이 뚝 떨어집니다. 이세집 이상 나빠졌어요. 이한 수로 세집 이상 나빠요. 여기서 이렇게 되니까 요 석점을 먹어도 그게 안 좋습니다. 자, 여기 뒀을 때 백이 여기를 젖혔으면 지금 한세집반 정도 좋아요. 공감은 안 갑니다. 아 이게 세집 반이나 백이 좋은지 잘 모르겠는데. 카타고가 그렇게 얘기하는데 절에도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지금 흑이 시작하자마자 뭔가 망했습니다. 우리 이렇게 하고 맨날 뒀는데 사람끼리 이렇게 하고 맨날 두는 거거든요. 사람끼리 이렇게 두는 건데 위정치도 지금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야? 라는 느낌인데 좀 쎄하죠. 상대가 사람이 아니라 신공지능이잖아요. 바둑을 두는데 쎄한 느낌이 듭니다. 뭔가 망했나? 그런 거죠. 근데 지금 신진서 구단이 다행히 젖히진 않았고 늘어졌어요. 나도 사람이야. 아, 이렇게 한 건데. 자, 여기에서도 어차피 요돌 살리기 힘들지 않냐 하려고 하면 있는 게더 낫고요. 혹을 쳐서 지금 한세집 정도 나쁘거든요. 여기서 이수가 이제 바둑을 점점 그르치고 있습니다. 지금 약간 나빠도 여기 두고 이렇게 나올 때 맞고 여기 붙여서 이렇게 두면 찔러요. 요걸 받아주면 뭐 여기 어디 받아서 살기 쉽지 않잖아요, 솔직히. 이쪽을 두면 여기 나와서 끊는 게 시끄러우니까 여기를 받아야 되는데 이렇게 붙여서 뭐 이렇게 둘 수도 있는데 백은 그냥 알기 쉽게 여길 찌르면 여기 끊고요. 요걸 단수치는 건안 좋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건 이거 이렇게 되기만 해도 이거 먹어도 흑이 나빠요. 2선을 많이 이겨서. 이게 아니고 끊으면 여기를 늘고요. 요 단수치고 잡고 이렇게 두고 그다음에 이렇게 변을 하는 건데 요게 한두집반 정도 흑이 불리한 겁니다. 생각보다는 좀덜 나쁘죠? 아까 요 자리, 젖혔어야 되는데 늘어졌기 때문에 조금 흑도 숨을 돌릴 수 있는 순간.
그런데 이거를 안 하고 실전은 여길 붙였거든요. 그랬더니 요거 하나 젖혀놓고 지금도 여기 빨리 둬야 돼요. 저거 이거 한거 악수지만 받아야 되는데 이걸 주니까 여기 한칸 뛰는 순간에 차이가 확 벌어지니 5집으로 벌어진다. 지금 몇 수도 따고 5집 얘기가 나옵니까? 그리고 나서 여기 2단 젖혔을 때 단수 치고 잡고 사실 여기서 그냥 이렇게 두고 잡으면 단수 쳐서 이렇게 넘어가도 백이 충분히 좋아요. 근데 신진서 구단은 상대 약점을 봤죠. 혼쭈검을 내주마. 단수를 쳐버린 거예요. 요 단수 치고 딸 때, 이렇게 둘때 이제 당연히 쳐야 될거 아닙니까? 이거를 이렇게 따내고 이렇게 넘겨주는 건 진짜 이건 뭐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여길 쳤는데 여기서 이제 패싸움을 하는 거예요. 패싸움을 할 때는 요령이 이렇게 단수 치고 패싸움 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따도 뭐 그게 없어요. 나중에 패싸움을 하다가. 그래서 패싸움을 할 때는 여기 늘고 패싸움을 하는 건데, 인공지능은 여기서 요걸 하나 찔러 놓으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 받으면 그때 빠지고 딸때 여기 끊는 패감을 쓰라는 거죠. 만약에 이제 불청을 하면 여기 쪽 빠져서 귀를 다 먹었는데, 요 백돌 다섯 점을 흑이 잡으려면 요런 거를 다 보강을 해야 돼요. 이런 식으로 여기 좀 보강을 해야 됩니다. 여기 뒷맛이 나빠서. 그럼 보강을 할 때, 백이 한 이런 정도 돼서 이 석점을 공격하면 이게 거의 한 5집 좋습니다. 승률이 한83% 돼요, 백이요. 엄청 좋은 거죠? 83%에 5집 좋은 거니까. 자, 그러면 여기 찔렀을 때꼭 이쪽으로 받아야 되냐? 이 귀를 받으면 어떡하냐? 그때는 이쪽으로 뜹니다. 요 교환이 백이 약간 이득이에요. 이 패를 따면 실전처럼 여기를 패감을 쓰고 이렇게 되는 거는 백이 아주 좋습니다. 요 교환이 있으면 요 백돌들, 중앙 탈출하는데 좋기 때문에 이건 더 차이가 벌어져요. 실전은 그런 거할 필요 있나? 어차피 많이 좋은데. 그리고 팻감으로 좌상기를 씁니다. 이거를 안 받고 이렇게 죽는 건 너무 아프다고 생각을 해서 받았고요. 따낼 때 이쪽으로 팻감을 썼는데, 여길 쓰든 어딜 쓰든 뭐안 받습니다, 백은. 안 받고 뚫고. 여기 뒀는데 지금 백이 한 4집 반 정도 좋은 상황이거든요. 4집 반 좋을 때 지금 여기 요 자리 조금 작고요. 밀어야 돼요. 여기 뒷맛이 좀 나쁘잖아요, 상변에. 여기 좀 뒷맛 나쁜 것도 좀 해결하고 여기 뚫고 올라오면 요 흑돌들이 양쪽으로 갈라지면서 좀 너저분해지죠. 그럼 한쪽이라도 이렇게 살리겠다 하고 이렇게 두고 또 걸쳐 오면 이런 식으로 이 돌들이 세력이 아니라 곤마가 되도록 계속 유지하면 백이 한 83%, 예, 4.5집 이상 이렇게 유리한 건데 느슨한 수 한번 나왔어요. 그래서 차이가 좀 줄어들었습니다. 이제 3집 뭐요 정도. 그리고 여기를 막아서 이 자리 크거든요. 여기서도 요거는 받아주는 게 좋은 것 같은데 뭐 이쪽도 크니까 여기까지 뭐 오케이. 여기 뒀을 때 지금이라도 요거는 하나 이어두는 게 좋습니다. 그럼 여기 넣을 때 이렇게 두고 이렇게 되는 건데 이쪽은 나중에 젖히면 백이 젖히면 육대마가 그냥 살지 못하죠. 지금은 이쪽 관계가 있어서 그냥 잡히지도 않는데 그냥 살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여기 굉장히 자체로 커요. 근데 요거를 안 하고 그냥 신진서보다 아이 지금 요리한데 하고 둡니다. 차이가 조금 더 좁혀졌어요. 그리고 여기 다가서고 뒀는데요. 원래는 이수도 여기 이어야 되고요. 다행히 흙이 여길 뒀는데 요것도 괜찮습니다. 하나까지는 괜찮아요. 여기에서 요거 받았죠? 요것도 뭐 그런데 이게 조금 과합니다. 원래 한 칸만 뛰는 거거든요. 한 칸만 뛰는 건데 약점 봤어 하고 강하게 둔 거예요. 흙이 자꾸 이상하게 두니까 약점 봤어 이렇게 둔 건데 여기에서 여기를 밀고 요쪽에 약점을 보강하는 겁니다. 그러면 백도 여기 귀 살자고 하는 거예요. 여기 치 받아서 이제 이쪽을 단정을 하는 거죠. 다 지킨 거예요. 여기 지켜요. 그때 쳐들어오면 이렇게 둬서 좌변의 백집을 다 부술 수 있습니다. 한칸 뛰면 이런 거 해서 다 살려야 돼요. 지금 이 상변의 백집이 꽤 크기 때문에 흙은 다 살려나와야 됩니다. 이렇게 되면 차이를 두 집까지 좁힐 수 있어요. 이게 이 진행이 상변의 요 패싸움에서 흙이 진 다음에 이바둑에서 가장 흙의 승률을 높일 수 있는 순간입니다. 흙의 승률 한33% 되고요. 두집 불리한 거면 사실 사람 바둑으로는
뭐 충분히 둘 수 있는 뭐 앞을 알 수 없는 그런 바둑이 되는 건데 여기에서 요 찬스로 좀 거리를 좀 좁힐 수 있는 찬스를 놓치고 여기를 치받았다가 이렇게 하나 찔렸죠. 찔렸을 때도 요건 일단 막아야 돼요. 막아야 그래도 한 두 집 반을 그럭저럭 유지하는 건데 이거 못하고 여기 들어오는 순간에 여기 팍 찔리면서 차이가 다시 네 집으로 벌어집니다. 일단은 막았어요. 그리고 여기 붙였을 때 이수가 또 이제 완전한 패착입니다. 이수는 완전한 패착이에요. 이수로는 건너 붙여서 요 중앙에 세력을 만들어야 돼요. 그럼 여기 끊으면 요건 하나 참아놓고 계속해서 요거 한 점 잡는 거. 이거 굉장히 크다 그랬죠? 요거 지키면 젖혀놓고 이어요. 그리고 여기 한 칸 뛰면 씌워서 이 중앙을 그래도 입체화 시켜야 됩니다. 여기 살리겠다고 하면 그걸 살려주고 이렇게 지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중앙을 다 지켜서 어떻게든 뭘 해보겠다. 이런 식으로 됐을 때 3.3집 차이. 좀 차이가 벌어지긴 했지만 3.3집은 뭐 어떤 일이 일어날 수도 있는 역전을 노릴 수도 있는 그 정도 차이거든요. 실전은 이 한 점을 살리겠다 입구자 뒀는데 여기를 딱 끊으니까 지금은 이쪽이 크니까 이거 뭐 늘어서 받아야 되거든요. 여기를 미니까 요 연타를 당해서 이게 모양이 완전히 무너졌어요. 그 상황에서 그래도 이런 자리나 요 자리나 이렇게 두면서 요도를 좀 보강을 해야 되는데 이 석점 잡히는 거 아깝다고 이제 백이 끼우면 잡히니까 그거를 이으면 그걸 잊고 있으면 어떡합니까? 여기 딱 두는 순간에 사실상 컷이에요. 이미 백의 승률이 95%가 돌파됐고요. 집 차이가 10집입니다. 지금 위정치가 신진서한테 10집이 유리해도 이길까 말까인데 미팅하고 봐도 봤잖아요. 지금 거꾸로 10집을 분리하면 어떻게 이겨요? 이렇게 망하고 어떻게 바둑을 둡니? 근데 오늘 바둑에 진행되는 내용을 보면 한 방에 이렇게 무너지는 게 아니라 두 집, 세 집, 두 집, 세 집 이런 식으로 조금씩 조금씩 신진서한테 당하더니 이거 뭐 몇 수 두지도 않았어요. 이게 지금 요 자리에 둔 수가 백이 둔 수가 74수거든요. 74수 뒀는데 그 신의 한 수란 78수가 나오기도 전인 74수에 백의 승률이 95%가 돌파됐고요. 그리고 10집쯤 유리합니다. 끝났죠? 지금 인공지능하고 사람하고 두는 바둑처럼 진행이 되고 있어요. 여기 늘 이렇게 했을 때 사실은 백이 여기다 두는 게 더 알기 쉽습니다. 어차피 나와서 끊지는 못할 거 아니에요. 이거 치는 것도 있고 요거 나중에 여기 끊는 것도 있잖아요. 요거 치고 위쪽을 공격하는 것도 있고 그런데 신진서 구단은 이제 중앙을 봉쇄당이 싫다 이렇게 뒀고요. 여기 뒀을 때도 요들이 그냥 잡힌 줄 알았는데 여기 끊고 이렇게 단수 치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시 또다시 팹니다. 이렇게 해서 패해요. 그리고 좌상기를 패로 잡고 이렇게 해서 잡았습니다. 이거는 단수 쳐도 빠지면 잡혀요. 자, 여기 두니까 이거 하나 불복시키고 빠져서 이거 잡아도 잡힙니다. 네, 못 살아요. 물론 뒷맛은 있죠. 이 뒷맛 관계상 나중에 살려둬야 되는 그런 상황이 나오기도 합니다만 일단은 잡혔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 끊었을 때 여기 마여서 흑의 희망은 오로지 이 백도를 잡는 거죠. 이 백도를. 근데 지금 이 백도라고 이 흑도라고 누가 더 약합니까? 흑이 더 약해요. 그래서 이게 뭐 아무것도 안 됩니다. 자 이렇게 씌워서 올 때 붙인 수가 굉장한 강수예요. 일단은 끊었는데 여기 젖히니까 이 흑돌이 살리기가 힘듭니다. 원래 인공지능에서 절에나 카타고 여기 끊는 수가 가능하다고 그러거든요. 근데 한 수씩 시뮬레이션 해보니까 이 단수를 치고 단수 치고 딸 때 여기 요돌 죽일 거면 요거만 사는 거는 의미가 없잖아요. 그럼 살려야죠. 요것도 또 해요. 그럼 여기를 선수합니다. 받아야죠. 그때 이렇게 젖히면 이렇게 나와갖고 죽었어요. 젖히면 단수 치고 꽉 이어서 이 흑돌과 이 백대마의 수상전인데 수상전이 안 됩니다. 여기 어떻게 한 집을 내도 수상전이 안 돼요. 흑이 다 잡혔어요. 그럼 다 잡히면 어느 정도 차이다? 20집 이상 차이.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는 못한다고 이렇게 뒀는데 마찬가지입니다. 결과가 똑같아요. 여기 두고 아까랑 비슷하죠? 아까 빵딴에 만 거랑 비슷합니다. 이렇게 둬서 이게 이제 잡혔는데 이렇게 또 입구자로 나와서 솔솔솔솔 이렇게 그 유명한 오솔길 따라 솔솔솔로 나오더니 야 아예 왼쪽이랑 연결을 해버려서 수상전도 안 합니다. 자 그러면 흑은 희망이 뭐냐? 이걸 다 집으로 만들면 이길 수 있어요. 근데 문제 여기도 끊기면 예를 들어서 여기를 어떻게 지켰다. 다 잡지도 못할 것 같지만 근데 여기를 끊겨서 이렇게 되고 또 여기를 끼우면 어떻게 봤습니까 이거를?
뭐 이런데 뭐 이렇게 하고 뭐 어떻게 하면은 그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이쪽을 뛰어나오면 이게 잡힐까요? 여기 잡는 것도 있고. 그래서 이게 뭐안 돼요. 그래갖고 도저히 안 되겠다. 일단 여기는 있자 하고 버텼고요. 그랬더니 신진서 부대 그럼 살아버릴게. 원래도 살려고 그랬는데 보강 안 하면 그냥 살지 하고 둔 거예요. 일단 잡으러는 신용을 하는데 잡힐 돌이 아니죠. 근데 사실은 신진서 부대가 워낙 잘 도와주고 쉽게 살아버리니까 문제지. 우리 아마추어끼리 두면 이거 잡히기도 하잖아요. 이거 사는 과정 간단히 보시면 단수적으로 이렇게 호구치니까 여기서 위정치 팔더니 돌을 걷었습니다. 잡으러 오려면 여기를 차단해야 되잖아요. 이쪽으로 위로 연결 못하게. 일단 차단해야 잡든지 말든지 하니까. 그럼 여기를 늘어요. 그러면 여기 둬서 이쪽도 어차피 또 차단을 여기 들여다보는 것도 있으니까 늘면 여기를 또 하나 늘어서 이쪽이 선수면 여기 두는 것도 있고 뭐 이러니까 이쪽을 늘어놓습니다. 자, 여기 두면 이렇게 둬요. 사실 여기 뭐 이렇게 입구자 붙이고 넘고 뭐 이런 더 이득을 보는 수도 있는데 사는 것만 보는 거예요. 사는 것만. 여기 뚫을 때 여기다 두면 여기 한 집, 여기 한 집으로 두집 나오고 살았어요. 그래서 지금 이게 살아있는 순간 이 장면에서 인공지능이 몇집 차이라고 그러느냐? 35집 차이라고 그럽니다. 반면으로 덤안 바꾸도 100이 29집 우세예요. 야, 이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위정치는 진짜 오늘 완전히 귀신에 홀린 것 같은 느낌일 거예요. 그 사람하고 둔게 아니라 내가 인공지능이랑 호소로 둬서 박살난 건가? 이런 느낌을 갖다가 신진서 구단이 줬습니다. 신진서 구단 오늘 이기면서 2연승으로 내일 커제 구단하고 둬야 되는데 아, 이게 연습이 안 돼요. 손해봤습니다. 실력 약한 사람이랑 두면 바둑 준다 그러는데 오늘 위정치하고 바둑을 둔건 이게 스파링이 안 되고 오히려 바둑 감을 좀 약간 잃었습니다. 내일 약간 걱정돼요. 너무 약한 사람이랑 뒀어요. 바둑 내용이 너무 위정치가 너무 못 떠요. 신진서하고 둘때 약간 걱정됩니다. 걱정 안 해도 되겠죠? 인공지능이 그런 감정이 어디 있습니까? 신공지능도 그런 감정에 동요되지 않고 내일 커제 구단하고도 멋지게 둬서 이겨주기를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